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안정입니다. 요즘 청소년 마약 관련 소식이 심심찮게 들립니다. 먼 나라 아이기 같기만 했던 청소년 마약 문제. 아직 이렇게 토론하기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최근의 실태를 짚어보고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실질적인 교육 및 예방 대책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함께 하실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지연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함께 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고경수 제주도교육청 교육국장 함께 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국장님 반갑습니다. 네. 김수진 제주한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함께 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정철훈 제주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장 함께 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대장님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이렇게 네 분의 전문가분들 모시고 청소년 마약 실태와 사전 예방 대책에 대해서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지금 청소년 마약류 사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대장님, 이 제주 지역은 어떻습니까? 제주 지역에도 전년도에 총 104명이 검거가 됐는데요. 제주에서만요? 예, 10대 청소년인 경우는 지난해 2명이 있었습니다. 네. 아, 제주도에서도 지금 발생이 시작했다 이런 의미로 예. 읽을 수 있겠군요. 그러면은 최근 5년 동안 전국적으로 볼 때 청소년 예. 마약 범죄 어떻게 지금 좀 변화되고 있습니까? 지금 지난해 전국적으로 12,400명이 검거가 됐는데요. 이 중에 10대와 20대가 약 4,500명 정도 되고요. 비율로 따지면 한 36.3%가 됩니다. 아유. 이 중에서 10대 청소년인 경우에는 294명으로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난해 제주에도 104명 중에 2명이면 비율로는 비슷한 셈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적발되는 수보다는 훨씬 더 많게 추산하고 있으신 거죠? 저희들이 실제 현장에서 수사를 하면서 이제 느끼는 것은 대도시 지역은 좀 많을 수 있습니다만 제주 지역인 경우에는 이제 한 2배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최소 2배는 될 것이다? 예. 네, 그렇군요. 그러면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 마약 청소년 마약 범죄 같은 경우는 언론이 약간 선정적으로 보도한다 이런 느낌도 좀 있던데 이 부분 혹시 센터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언론의 보도 태도 이런 건 크게 문제는 없을까요? 예. 최근에 이제 관심이 마약에 있다 보니까 사실 여기저기서 회의도 많고 방송도 많아지고 네.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워낙에 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잘 모르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한테 오히려 마약에 대한 이런 관심을 더 고조시키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사실은 조금 됩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조금 이 보도 준칙 같은 것들을 좀 네. 만들어서 거기에 맞게 좀 보도를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네요. 이 보도 준칙 마련한 것이 좀 시급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청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어쨌든 10대 마약 사범들이 지금 점차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저희들 학교 현장에서 실제 마약 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보고되거나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네. 다행히도 제주도 예 제주도 학생들 대상으로 했을 네네. 때는 그러긴 하지만 어쨌든 이거는 발견됐을 때는 이미 많이 퍼져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네. 우리는 아예 한 명이라도 생기기 전에 어떻게 하면 예방 교육에 더 신경을 쓸까 네.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육청에서도 그럼 이제 좀 예방 교육의 필요성을 좀 느끼고 예. 계신다. 그래서 작년 말부터 우리 도의원님들도 이거 자꾸 지적하시거든요. 네. 우리 뭐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 질의를 할 때 마약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에 대한 그런 부분들 자꾸 지적을 해주셔서 네. 저희들도 작년부터 자료도 만들어서 학교 현장에 보급하도록 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그런 교사들도 이제 양성해서 그런 마약과 관련된 교육이 네.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김 교수님, 이게 마약이라고 하는 것이 좀 경계가 또 모호하게도 느껴지는데 마약 경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실제로는 의약품으로 사용되고 있죠?
그렇죠. 이제 네. 마약 같은 경우가 이제 영어 표기법에 보면 저희가 드럭이라고도 돼 있고 나르코틱스라고 돼 있는데 네. 그것 자체가 일단 마약. 그래서 마약이 원래 약이라고도 이제 생각을 이제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원래 이 마약 자체가 이제 그 오래 전부터 그 네. 작용 자체 어떤 진통이나 진정이나 그런 마취 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의학적인 용도로 좀 사용이 되어오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워낙에 이제 이 마약 같은 경우가 그동안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주목받지 못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약이라고 부르는 거는 마약류라고 이제 지칭을 하는 게 더 정확하다고 하겠습니다. 아, 마약이라고 하기보다는 마약류라고? 네네. 그렇죠. 네. 왜냐면은 이 마약류와 마약은 이제 류자, 글자 하나의 차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마약류에 관한 법률에 네. 마약류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류에 들어가는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마약과 우리가 향정이라고 불리는 향정신성 의약품 그리고 대마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10대 청소년 마약 사범 같은 경우는 마약류 그러니까 네. 대마 네. 향정신성 의약품 그리고 마약이라고 일컫는 이 세 가지에 대한 이제 오남용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마약류로 지정된 것들이 모두 다 불법은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워낙에 의학적인 용도로 사용되어 있었고 실제 어떤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용 목적으로 처방되는 이제 마약들이 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대로 치료 용도로 이제 이 마약이 쓰였을 때는 이제 불법이 되진 않지만 이게 치료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이제 오남용이 됐을 때는 이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게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또 변경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센터장님 어떻습니까? 저도 보면 어릴 때 시골에 가보면 할머니들이 양귀비 같은 걸 또 키워서 배 아플 때 드시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뭐 이렇게 마약이라고 당시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어릴 때가 있긴 하지만 이게 마약류라고 또 우리 교수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마약이라는 것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지점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예, 그 양귀비는 천연 마약이죠. 네네. 천연 마약이어서 마약이 확실하고요. 지금도 그걸 재배하거나 이렇게 되면 마약류 관리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보통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은 하셨습니다만은 이제 마약이 모두 불법적인 건 아니고요. 치료 네. 목적이나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합법적으로 이런 마약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그런 이제 합법적인 사용 이외로 사용할 때 불법이 되는 것이고 특히 이제 의료 현장에서는 말기 암 환자 같은 경우 극한의 통증들을 조절하기 위해서 또 중증 환자들 수술 후 진통을 조절하기 위해서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이 마약류는 뭐냐는 건데 결국 마약류는 우리 중추신경계 뇌에 어떤 작용을 해서 어떤 신체적 또 이제 정신적인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약들을 총칭해서 하는 말이고 크게 이제 마약과 향정 대마류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제 작용 기전별로는 또 조금 다릅니다. 이제 그 뇌에 작용해서 중추신경계를 흥분시키는 약들이 있고요. 또 이제 중추신경계의 어떤 작용들을 저하시키는 약들이 있고 또 환각을 일으키는 약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또 이 기전별로는 또 다르게 분류하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법에는 아까 해주신 대로 마약과 향정신성 약품 그리고 대마류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법으로 그렇게 하면 마약 사범이라고 하면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되는 거지 않습니까, 대장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걸 그냥 예를 들면은 내가 직접 뭐 흡입하거나 사용하지 않았어. 근데 가지고만 있다. 이렇게도 지금 범죄가 되는 겁니까? 그럼 맞습니다. 그 연구 목적이나 치료 목적이 아닌 이상은 네. 꼭 투약만이 아니고 소지, 광고, 매매, 우연히 보관만 해도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보관해도 문제가 되는 겁니까? 인지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봐야 되겠지만은 네. 마약류는 굉장히 다른 거에 비해서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고 있기 때문에 네. 연구 목적이나 아까처럼 치료 목적이 아닌 이상 모든 행위가 다 불법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의료 종사자분들은 또 조금 더 이런 마약류에 가까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의료 관련된 마약은 이 식약처에서 관리를 하고 주기적으로 저희들하고 같이 점검도 다닙니다. 네. 그래서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마약의
분실된 부분도 아니면 오남용해서 처방한거나 네. 아니면 그 병원 내에서 어떤 부작용에서 사용되거나 이런 부분을 이제 찾아내기도 하고 실제로 단속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시작하실 때 제주에서도 지난해 두 명 정도 나왔다고 했는데 뭐 국장님 어떻습니까? 제주에서 두 명 나온 청소년 이건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제 청소년이라고 하는 게 보통 청소년의 개념이 만 24세까지를 청소년으로 이렇게 잡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통 10대 하게 되면 18, 만 19세까지 포함하는데 19세는 이미 대학생들이 아주 많고요. 네. 18세가 고3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우리 교육청 내에 그 단위 학교에서 이런 마약을 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우리 앞에 보고돼 있거나 이렇게 좀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별도로. 지금 그러니까 제주에 소위 이제 학령기의 청소년들은 예, 예. 이제 해당되지 않는 상황이다. 아직까지는. 예. 네. 그러면 다른 지역들은 지금 학령기 청소년들이 대단히 조금씩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가요? 물론 학생들로 좀 많아지는 건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 뭐 교육청에는 보고 안 되는 경향들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 마약이란 게 한번 나가게 되면은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상당히 좀 치명타를 입기 때문에 굉장히 이 은밀성 있게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실제로 하다 보면은 10대 청소년도 깨 있는 게 주로 10대 청소년인 경우에는 어떤 형태를 띠냐면은 이제 식욕 억제제 같은 걸 병원에서 처방받고 난 다음에 본인이 복용하지 않고 트위터 등을 통해서 광고해서 이를 본 10대 청소년들에게 되파는 경우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제주 지역에는 그런 경우가 없는데 타 지역에서는 종종 있습니다. 식용 억제제를 본인이 병원 처방으로 약을 받은 뒤에 그것을 다시 또 되파는 행위로.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같이 예컨대 요즘에는 SNS가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새롭게 좀 유통이 쉬워진 편인데 이런 부분들은 센터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마약의 마약류의 가용성과 접근성이 사실은 상당히 많이 뭐 좋아졌다고 할까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청소년 마약류 사범 이제 증가를 부추길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이 일상화되고 또 인터넷 사용 빈도가 높은 우리 청소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보도나 이런 보고들에 의하면 뭐 다크웹이나 보안 메신저 또 가상화폐 등을 통해서 접근이 되고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유통이 사실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청소년이 이제 마약 유통 책이었다는 게 이렇게 밝혀지기도 하고요. 이 시기의 문제일 것 같기도 한데 우리 청소년들은 사실 이제 학업으로부터의 압박이 좀 많은 시기이고 또 가정 문제라든지 정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뭐 우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에 좀 취약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크게 변화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이런 이제 마약 같은 것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SNS를 통해서 뭐 재미가 있고 모험 또는 이제 어떤 성공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되게 되면 이제 마약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우리 기성세대들은 상당히 이제 마약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경계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 청소년 같은 경우는 이런 마약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덜 이렇게 인식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라리 이것이 친구들 사이에 성공담이 될 수 있고 모험담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김 교수님 청소년 시기에 특히 또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앞서 우리 센터장님 말씀하셨지만 몸도 마음도 다 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더 문제, 뭐 뇌 발달도 되는 시기, 아까 뇌에 영향을 준다고 하셨지만 그래서 이게 청소년 마약 중독의 위험성이 왜 더 심각한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을 보태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청소년 같은 경우는 뇌 이제 마약 복용을 했을 때 이제 심각하게 이제 피해를 본다고 알려진 이제 뇌의 이제 전 전두엽 부분이 20세까지 이제 성장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이제 상태인데 그러니까 뇌 완성 발달이 완성이 이제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동일한 약을 이제 성인하고 청소년이 이제 투약을 했을 때 훨씬 더 그 뇌에 미치는 영향이 청소년이 이제 큰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청소년기가 발달 특성상 그 어떤 시기보다 이제 호기심이 이제 왕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 조절이 잘 되지 않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또래 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 마약이라는 게 최근 이제 강남의 그 마약 음료 사건 때문에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슈화가 돼서 이런 이제 집중 진단까지 이제 저희가
제주도에서도 이 논의가 이루어지는 장이 마련이 됐지만 이 마약이라는 게 단편적으로 이런 네. 어떤 이벤트가 터졌을 때 마약 하나만 단편적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마약이 결국은 중독이라는 이제 커다란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청소년기에서 이제 중독에 이제 노출될 수 있는 굉장히 그 가능성이 높은 유해 약물이 지금은 이제 현 시점상 이제 이슈가 됐었기 때문에 마약이지만 이전부터 담배, 술, 마약 그리고 어떤 환각제 같은 거는 꾸준히 이제 노출되어 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결국은 청소년들이 이제 성인에 비해서 이 마약 중독의 위험성이 더 이제 위험한 이유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일단 뇌 성장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 하나하고 성인기하고는 달리 또래 집단의 영향을 가장 강력하게 받는데 본인은 특별히 이제 호기심만 있었을 뿐 마약에 손을 댈 생각까지는 없었지만 이제 또래 집단에서 어떤 이 마약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거나 하면 그게 급속도로 그 또래 집단 안에서 이제 그 확산되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성인 마약 중독과는 약간의 다른 이제 양상을 보이고 그 어떤 중독의 확산 속도가 더욱더 심각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조금 보충을 하면요. 네. 이제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마약을 투약한 청소년들이 뇌 손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연구한 연구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성인이 된 후에 마약을 했던 사람하고 청소년기에 마약을 했던 사람들을 비교를 해보면 성인 중독자보다 이제 청소년기에 마약을 경험했던 이런 사람들이 뇌 손상 비율이 한 7배 이상 이렇게 높았고요. 청소년은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20살 또는 25살까지 전두엽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마약이라든지 중독에 노출이 되게 되면 뇌 손상이 더 이제 네. 취약한 거고요. 청소년기는 특성상 이제 자극과 보상을 더 많이 추구하는 이런 특성들이 있고요. 또 위험에 대해서 덜 인지를 해서 네. 모험을 하는 경향들이 높고 또 어떤 이제 것들을 억제하는 능력이 또 떨어지기 때문에 중독에 이제 노출이 돼서 전두엽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았을 때 손상을 입게 되면 그러한 기능들 통제하고 참아내고 인내하고 이러는 기능들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성인이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도 아주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으로 공격적인 성향의 어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궁금한 건 지금 뭐 최근에 강남에 그 사건이 터지게 됐지만 많은 그 뭐 보호자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만약 우리 아이가 이런 일을 겪었다 한번 모르고 겪었다 그러면 이게 중독이 될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들 혹은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뇌에 영향을 미쳐서 이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만약에 1회 자기가 모르고 그때도 음료수를 나눠준 것 아니었습니까? 모르고 그렇게 흡입을 했다, 했다 이럴 경우에는 이게 좀 중독성이 그렇게 계속 유지되는 건가요? 그 용량이나 이런 거하고 연관은 있습니다만은 이제 술이나 담배하고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크죠. 한번 하더라도. 왜냐하면 술이나 담배는 사실 중독이 돼서 중독 현상을 일으키고 뇌 손상을 일으키기까지는 사실은 이제 수십 년의 시간들이 좀 필요한데 십여 년 이상의 어떤 시간들이 필요한데 마약은 이 그 쾌락이 정도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중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래서 한 번 경험을 해도 어떤 중독 현상들을 일으킬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더 주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만일 거기에 노출된 피해자가 있다면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건 이제 그 쉬운 문제는 아닌데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싶은데 이제 그러기 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학교에서도 노력을 하시는 것 같고 사회에서도 관심을 가지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한 번 한다고 해서 뇌 손상이 완전히 돼서 이제 회복 불능이고 이런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지는 네. 않지만 중독의 특성상 큰 쾌락을 경험하고 나면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것 때문에 다시 또 사용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걸 막아야 되는 것이 1차적인 것이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이제 마약을 다루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는 사실은 처벌 위주의 어떠한 이제 접근들이 돼 왔던 게 우리 사회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이번을 계기로 예방과 또 그런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 또는 청소년들이 이제 성인이 됐을 때 계속해서 이제 그 마약 중독자로 황폐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이런
어떤 치료적 접근들도 같이 모색이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예방과 치료가 병행돼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 이게 약간 더 이 청소년 마약 범죄에 대해서 우리 대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이런 확산에 대해서 경찰청에서도 많은 대책들을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뭐 예방이 최선이라고 보실 것 같은데 예방 대책 그리고 이후의 대책 어떻게 좀 준비하고 계시는지? 예, 그렇습니다. 그 저희 경찰청에서도 마약 예방을 위해서 이제 홍보 파트나 이런 여청 파트 이런 데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카드 뉴스를 제작해서 학생들한테 배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각종 SNS 단체를 이용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청소년들의 마약을 했을 때 그런 폐해 같은 거 이런 걸 네. 상당히 많이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모든 범죄가 그렇습니다만은 예방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근절되는 건 아닙니다. 그중에는 네. 분명히 발생하는 게 이제 사회생활이기 때문에 발생한다. 발생했을 경우에 무조건 청소년기라고 해서 선도로 끝나거나 이렇게 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요즘 청소년들이 보면은 굉장히 조직적인 측면에서 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다양합니다.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범죄에 개입되느냐, 어느 정도의 조직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가지고 처벌 수위가 달라지고, 그거에 따른 이제 상담이나 전문적인 치료도 병행돼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의도한 것이냐, 아닌 것이냐 등 다양한 것으로 따져봐야겠지만, 그렇습니다. 우선은 다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이 교육청에서도 지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예. 지금 이게 자칫 잘못하면 너무 어릴 때부터 교육하는 것이 맞냐 안 맞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뭐 앞서 좀 말씀하셨지만 또 이게 오히려 학습 효과가 되지 않냐라는 걱정들도 있고 다양한 우려들이 많긴 한데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쨌든 그 예방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다고 딱 마약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약물 오남용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도 차례차례 이렇게 해서 그 발달 단계에 맞는 그런 교육 시스템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네. 왜냐 그러면 초등학교 1, 2, 3학년하고 4, 5, 6학년도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유치원 시기부터 뭐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교육은 필요한데 그 초등학교 때는 이미 약물 남용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네. 또 정보 제공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그래서 마약의 위험성, 또 건강과 안전을 유지하는 방법, 거부하는 기술.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인 스스로가 이걸 하겠다기보다는 누가 권유를 하거나. 네. 친구들끼리 한번 호기심으로 해보자 이런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지도. 그다음에 실제로 중고등학교부터는 마약에 노출되는 시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어쨌든 마약의 잠재적인 위험성 또 약물 남용이 가지는 어떤 사회적인 건강적인 영향 또 동반자 압력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네.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게 그 신경을 쓰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러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학교에서만 예방 교육이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네. 이제 가정에서도 그 당연히 아이들에게 마약의 위험성은 알릴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올바른 가치관하고 행동 양식을 전달해 줘야 된다. 부모님들이 네. 자식들에게. 네네. 또 학교는 뭐 아까 얘기했듯이 마약 예방 교육을 우리 교육 과정 속에서 통합해서 진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또 지역 사회는 학교 자체에서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것은 실은 쉽지 않습니다. 이건 네. 국가 차원이나 또는 지자체 차원 이런 쪽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우리 쪽에 보급해줌으로써 그런 교육이 체계화돼가지고 애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교육청에서는 지금 좀 교육청만의 힘이 아니라 지자체라든지 국가랑 좀 같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우리 김 교수님은 지금 청소년 예방교육이라고 할까요? 어떤 관점에서 접근이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나와 계신 이제 여기 전문가분들도 이제 얘기하시는 게 청소년 마약 중독과 성인 마약 중독이 접근이 네.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이미 성인 마약 중독자 같은 경우는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환경 자체가 없죠. 예. 그런데 청소년은 어쨌거나 학교라는 이제 울타리 안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청소년 마약 중독의 1차적이고 핵심적인 거는 예방 교육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잘 아시겠지만 마치 우리나라가 지금까지는 이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이 전무하고 그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체계도 없는 것으로 이제
잘못 그 오해들 일반인들도 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내용적으로 실체적으로 제대로 교육이 되고 있느냐 없느냐 그 실효성을 떠나서 제도적으로는 이미 교육부 자체에서가 그 학교 안전 7대 교육 안이라는 거를 개발해서 그 교육 자료 컨텐츠까지 다 만들어서 학교 현장에 이미 보급이 됐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리고 법적으로 이제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약류 교육만을 하라고 법적으로 규제화가 의무화가 되어 있지는 않은데 그 아까 학교 이제 안전교육 7대 표준 안에서 이제 약물 오남용 및 이제 사이버 과의존 이제 예방 교육이 있는데요. 그게 의무적으로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모든 이제 유치원부터입니다. 이게 고등학교만도 네. 아니고 유치원부터 초, 중, 고까지. 그러니까 정말 학년기에 들어가는 이제 모든 이제 교육,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1년에 이제 10시간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교육을 받도록 교육부 자체가 이미 제도는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이 마약류 예방 교육은 어느 쪽에서 그 7대 안전 교육에서 어느 영역에서 다루어지느냐? 마약이라는 게 커다랗게 보면 청소년 유해 약물의 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 7대 표준 교육 안 중에서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에서 이 마약 교육 예방 교육을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이미 제도가 마련이 돼 있고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게 네. 실질적으로 그동안 약물 오남용 교육에 근데 청소년 약물 오남용에 마약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술도 있고 담배도 있고 청소년 애들이 손댈 수 있는 오남용 할 수 있는 약물이 굉장히 가짓수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법적으로 우리나라는 이미 교육부 자체가 그렇게 제도화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도화가 된 게 현실에서 구현되는 데 있어서 그 제도화된 취지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는 이제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제가 한 어떻게 하다 보니 20년간을 이제 도내 초중고 이제 학생을 대상으로 약물 오남용 교육을 네. 이제 학교 측에서 의뢰를 받아서 실제 나가보면 제가 20년 동안 의뢰받은 약물 오남용 교육은 청소년 대상인 경우 흡연이었습니다. 흡연하고 음주 위주였죠. 네. 마약류에 대한 그 예방 교육을 와서 해주십사라고 한 경우는 거의 없었고, 네. 이 강남 이제 마약음료 사건이 터진 이후로 이 4월에 터졌으니까 그 이후로부터 이 교육이 이제 폭증하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제도가 없거나 이런 걸 시행할 수 있는 어떤 교육 체계가 전무해 있지는 않고 다 구비되어 있으나 이게 실질적으로 교육 현장에서 청소년 약물 오남용에 있어서 몇십 년에 걸쳐서 계속 관행적으로 흡연과 어떤 음주 위주의 이제 그 교육만 이루어지고 마약류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지금에서야 이제 어떤 이벤트가 터지고 나서 이제 이거는 근데 제주도 교육 현장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네. 전국에 있는 이제 그 시도교육청이 거의 이러한 이제 한계와 그동안의 어떤 그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최근에 들어서 이제 마약류 예방 교육이 이제 실시가 이제 되고 있고 또 이제 교육부 차원에서도 그 강남 사건 이후로 이제 사후 처방식의 그 대책으로 8월까지 이제 그 개정을 좀 해서 앞으로는 이 마약류 예방 교육을 2차 시를 이제 조금 더 강화하고 그 대상도 재학생만이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지 교직원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이제 확대를 하겠다라고 발표는 했지만 체계는 있으나 실효성에 이제 의문이었던 거죠. 네, 이제는 뭐 사고가 터진 이후에 지금부터는 좀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면은 지금 현재 예방 교육 커리큘럼 이런 게 좀 짜여져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일단은 그동안에 어쨌거나 다른 도에 비해서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10대 마약 사범이 전체 마약 사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미미했고요. 네. 그 안에서도 제주도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 10대 그 마약 사범이 0, 그러니까 거의 이제 없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어떤 교육적인 체계를 마련하거나 마약 예방 교육과 관련한 교육 과정이나 어떤 컨텐츠가 개발이 이제 많이 다른 상대적인 이제 흡연이나 음주에 비해서는 이제 떨어졌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거는 시작이 중요한 거니까 지금은 일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마약류 예방 교육에 대해서 일단 학생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발맞춰서 지금 제주시 교육청과 제주도 교육청 같은 경우가 다른 이제 도에 비해서 굉장히 발빠르게 다양한 이제 그 방안들을 지금 막 마련하는 시작 단계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센터장님, 이런 아직 교육 체제 체계 과정 뭐 커리큘럼 내용들을 지금 만들어야 될 과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내용들 속에 어느 정도까지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맞다고 보시는지 어떤 내용들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이제 가장 쉬운 거는 저희가 교육할 때 가장 쉬운 거는 겁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마약이 폐해, 마약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폐해에 대해서
꼭 들어가야 되는데 특히 이제 중독 전반이 다 그렇긴 합니다만은 아까도 잠깐 말씀이 나왔지만 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걸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냥 중독은 어떤 습관적인 어떤 행위로만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은 이제 그런 거를 넘어서서 뇌에서 일어나는 작용이고 뇌에 손상을 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기 힘들고 한 이런 문제들을 조금 잘 그 교육 안에 담아서 네. 이제 좀 가르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마약의 어떤 중독 현상, 또 네. 이제 금단 증상 네. 이런 것들도 그 안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네. 원래 교육부에서 발표한 걸 보면 내년부터는 그 지금까지는 약물 중독 예방 교육, 뭐 사이버 중독 다 같이 합쳐서 10시간 정도를 네. 잡았었는데 내년부터는 별도로 분리를 하고 네. 그 약물 중독 관련해서 유초는 5시간, 네. 중학교는 6시간, 고등학교는 7시간 이렇게 해서 이수 시간을 정해서 내년부터는 이렇게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네. 강화시킨 거죠. 그래서 어쨌든 올해도 우리 교육청에서도 의무적으로 그 사건이 터진 이후에 2시간씩 5, 6월 중에 모든 학교 다 실시하라고 해서 이렇게 실시는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네. 과연 우리가 그 보건 선생님들이 주로 이제 교육을 시키고 있기는 한데 우리 보건 선생님들 실제로 학교 현장 선생님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우리도 잘 모르겠다 실은. 그러니까 전문성을 가진 선생님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네. 우리 교수님들은 아주 전문가지만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학교 현장에도 나가고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실제로 우리는 그런 게 없어서 네. 작년부터 이제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이제 전문가도 좀 양성하자. 네네. 또 필요하다 그러면 진짜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순회교사 형태로 학교 현장에 이렇게 요청했을 때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저희들이 좀 고민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최근에 불거진 이런 마약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모든 사람들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는 이미 이제 이런 필요성에 대한 것을 이미 다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하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요. 네. 또 마치 우리 지방경찰청하고도 그 마약 범죄 예방 캠페인 이것들도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5, 6월 달에. 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아이들에 대한 어떤 경각심 이런 걸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예. 우선은 교육은 하지만 전문성 분야가 조금 더 보강될 분야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그 분야는 아까 우리 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내용을 짜는 과정 안에서 충분히 좀 협의가 되면 네.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기도 하고 우리 도에서도 네. 우리 저번에도 같이 우리 전부 모여서 얘기했지만 마약 예방 추진 협의회를 다 이제 도에도 구성하고 우리도 네. 추진단 협의회를 구성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앞으로 이런 어떤 문제가 생기면 협의회 지금까지는 실은 다 따로따로 놀았습니다. 네, 네. 정보 공유도 하나도 안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 말하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어떤 통합 관리 시스템이 있어서 중요한 이제 기관끼리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것 네. 그렇게 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하겠다는 것 또 하나 이제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될 게 우리는 교육청은 예방은 하지만 실제로 매뉴얼 속에는 아이가 이 마약에 말 그대로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 그럼 이 아이가 어떻게 벗어나야 할 것인가 어디다 연락해서 도움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매뉴얼들이 만들어져서 아이들이 빠른 시간 안에 거기서부터 헤어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다라고 느껴져요. 지금은 우리는 홈페이지 누리집에다가 뭐 마약 신고 만약에 그런 상황을 하면 뭐 경찰청에 신고하라 이 정도거든요. 배너. 네네. 그럼 뭐 다 왜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선생님들도 뭐 마약을 해본 경험도 없고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어디다 연락하고 부모님들도 그럴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체계가 제대로 잡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 마약 교육 관련해서는요. 네. 예, 실질적으로 마약으로 인해서 신체적인 변화 상황 같은 거. 그다음에 마약으로 인해서 본인과 가정이 파탄되는 그런 과정. 네. 그다음에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 네. 이런 거 같이 복합적으로 묶어서 교육을 한다면
더 강하게 와닿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청소년들에 대한 그 학생들 상대로 교육하는 거 지금 전문가분들이 모자라다라면은 굳이 지금 단계에서 이론적인 측면보다는 이런 실내로 발생했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도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교육하는 데는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례집을 좀 공유하자 이런 네.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이게 최근 정부에서는 좀 뭐라 할까요? 새롭게 마약과의 전쟁 이런 분위기가 조금 있는 것 있죠. 같은데 예. 그래서 청소년 대상 마약 범죄 처벌도 강화하겠다라고 하고 의료용 마약에 대해서도 지금 관리를 더 강화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우리 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처벌하는 것이 능사냐 또 이런 의견들도 동시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근데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는 특히 또 사회가 어떤 경계적 기준을 만들기가 굉장히 애매한 부분들이 존재하는데 현장에 계시니까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정부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난 그 4월 30일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성인이 청소년 상대로 마약을 공급하거나 유통시키는 경우에 한해서 최고 무기징역에서 사형까지 구형한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일지라도 조직적인 범죄를 하거나 그다음에 의료용 마약류를 유통시키는 경우는 구속기소한다 이런 뭐 내용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현장에서 수사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청소년이지만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까지 부여할 부분은 있다. 일정 부분은. 요와 같이 단순 범죄가 아닌 조직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처벌과 함께 그렇지만 아까도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하지만 제주 실정으로는 아직까지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교육은 본인 의사와 가족 의사 또는 검사의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까다로운 면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상담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좀 빨리 구축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통합적으로 하자는 개념처럼은 보이는데 센터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센터. 워낙에 이제 저희 전신은 제주 알코올 상담센터였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중독 문제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알코올이라고 보고 전국에 이제 한 40여 개의 알코올 센터를 복지부에서 만들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주시 제주 알코올 중독 센터였는데 2005년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이제 중독 통합법을 발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4대 중독이죠. 그러니까 알코올뿐만이 아니라 도박, 마약, 그리고 인터넷 게임 이런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담배는 또 다른 데서 관리를 하니까 5대 중독하면 담배까지 들어갑니다만은 담배를 뺀 이제 4대 중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 이름 변경이 됐죠. 근데 그 법이 통과가 안 되면서 아직도 좀 기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는 지금 이제 그 마약으로 인해서 문제가 된 분들 뭐 기소유예가 되거나 교육을 받도록 명령을 하면 저희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치료 상태도 하고 계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있고 또 주 대부분은 이제 그 알코올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만 이제 도박은 또 도박 그 예방 치유 센터가 생기면서 도박 환자들은 그쪽으로 갔고 금연은 또 금연 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해서 사실 이제 중독 관리 통합 지원 센터는 이러한 이제 중독의 문제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재활할 수 있게 돕는 이런 기능들을 갖고는 있지만 사실 이제 주 기능은 알코올을 주로 하고 있고 부수적으로 마약 환자들을 일부 조금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사실 현상적으로는 도박이고 알코올이고 뭐 마약이고 이렇게 나타나지만 사실 이런 중독의 내면을 보면 우리 인간의 어떤 본성과 맞닿아 있거든요. 이제 우리 쾌락을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하고 맞닿아 있기 때문에 어떤 즐거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즐거움들이 모인 게 또 행복일 거고 그런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하고 맞닿아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그걸 추구하는 것이 이런 중독의 현상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는 이제 통합적으로 관리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쉽지 않은 거고. 네.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마약에 대한 이제 관심들이 많아지고 또 그런 문제들이 우리 사회에 이제 발생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 이제 직원들이 다 새롭게 보수 교육도 받고 또 이제 마약 환자들에 대한 마약 문제를 가진 분들을 상담하고 재활을 하고 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현재 이 센터도 조금 제도적으로 좀 더 보완될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교수님 어떻습니까? 현재의 이런 법제도 측면에서 더 보강돼야 될 측면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 청소년 마약이지 않습니까? 네. 청소년 마약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제 시작하고 나서 정말 많은 의견들과 대안들과 이제 어떤 정책적인 제안이 이제 되기는 했지만 결국 하나로 귀결되는 건 일단 교육입니다. 네. 근데 저는 실제 현장에서 이제 교육을 이렇게 다년간 이제 해왔던 그 제 경험에서 그냥 제 개인적인 어떤 그 좀 어떤 한계라고 해야 될까? 네. 앞으로 좀 보완되어야 될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지금 제일 궁금한 게 이렇게 마약이 10대 사범이 이제 증가하면서 누구한테 교육을 네. 청소년 마약 예방을 위해서 교육이 이제 핵심이라는 건 다 동감하는데 그럼 대상을 누구로 할 거냐? 정말 마약 교육을 유치원에부터 할 거냐? 네. 그거 의문이 들고요. 어떤 내용을 어디까지 가르칠 거냐? 그러면 이게 학교 현장에서 구현이 되려면 어느 수업 시간에 할 거냐?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일반인들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아니면 우려하는 이제 학부모님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그렇죠. 근데 이건 이미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계속 반복하지만 제도는 이미 다 마련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 안전교육 7대 이제 표준 아니라는 게 네.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교육, 시행해야 되는 안전교육에 약물 중독을 교육 누구에게 할 거냐? 유치원 때부터 고교까지 하라고 그렇죠. 명확하게 나와 있고요. 네. 어떤 내용을 할 거냐에 아까 이런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저런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이미 굉장히 대상군도 그 구체적으로 한정해서 유치원 대상, 초 1, 2 대상, 3, 4 대상, 5, 6 대상,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군을 나눠서 유치원에는 약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교육이 어떤 내용을 해야 되고 초 1, 2는 어떤 내용을 해야 되고 중학교는, 고등학교는 어떤 내용을 해야 되는지가 이미 교육부에서 다 만들어서 네. 그게 현장에 이미 뿌려졌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궁금했던 교육이 핵심이다. 그럼 누구에게 할 거냐? 그것도 이미 제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무슨 내용을 할 거냐도 이미 다 현장에는 그 교과서 같은 그 지도안, 네네. 학습 교육 활동 자료가 이미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느 시간에 할 거냐? 그러면 이게 초중은 이제 큰 이제 어려움이 없지만 고등 같은 경우가 이게 현장에서 이제 이게 굉장히 이제 맞지 않는 게 나오는 거죠. 고등학교는 입시 제도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교과목마다 정해진 수업 시수가 있는데 네. 교육부에서는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 교육은 이건 교과 외 수업이지 않습니까? 정규 교과목이 아닌데 이거를 창체나 아니면은 이제 교과하고 연계해서 이제 수업을 하라라고 되어 있지만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입시 제도화에서 이제 정해진 교과목마다 시수가 있는데 창체에서 하라 그러면 보통은 하루 시간표에서 가장 마지막 시간이 창의적 체험활동 그때 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때 한 학년에 모든 학생이 동일한 교실에 이루어져야 하다 보니까 이건 100% 거의 집합교육, 영상시청으로 네.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너무나 휘발성이 강하고 교육의 실효성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럼 어느 시간에 이 수업을 할 거냐에 있어서 고교를 이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그럼 창체는 그러한 이제 한계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고요. 그러면 또 하나는 이제 교과목하고 네, 연계해서 하라고 했는데 교과목하고 연계가 이런 겁니다. 과학 교과목에서는 약물이 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제 교과목에 스며들어서 이제 녹여내서 하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그 과학 수업을 진행할 때 진도를 나가는 게 바쁘지 그걸 마약류 교육을 녹여내서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저희가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다 갖춰져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구현되는 데 있어서 실제 현장과 취지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고 네. 의무이긴 하지만 학교 재량이 맡겨지다 보니까 학교마다 운영 시간, 운영 방법, 그리고 교육의 질이 너무 천차만별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교수님 말씀은 지금 다 짜져 있다. 그런데 네. 현장 적용하는 과정에서 지금 문제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데 그렇게 물론 뭐 네.
그런 내용들은 실태 교육 과정 속에 다 포함이 돼 있기는 한데 네.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은 뭐냐면 과연 누가 이 부분을 책임지고 맡아서 애들에게 교육을 시킬 거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주로 담임이 하잖아요. 네. 중학교에는 주로 이제 보건교사, 이제 중고등학교는 이렇게 하고 있기는 한데 실은 지금까지 이 마약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음주 후변, 특히 저는 고등학교 교장을 많이 했지만 후변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그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제야 이제 마약에 대한 제대로 된 어떤 교육 과정도 살펴보게 되고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토론이 좀 뜨겁긴 한데 좀 시간이 다 되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짧게 20초씩만 마무리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네. 예, 많은 얘기들이 나왔는데 결국은 이건 크게 보고 이제 포괄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이제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이제 크게 이제 피라미드 구조를 할 것이고 문제가 없는 전국적인 어떤 국민들이 있을 거고 고위험군이 있을 거고 실제로 위험에 직면한 사람이 있을 거고 중독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인구는 많지만 이제 개입하는 거는 개입 강도는 적어지겠죠. 왜? 예방 교육이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고 네. 이제 그 이제 모서리의 끝으로 갈수록 중독인 군으로 갈수록 숫자는 적지만 개입의 정도는 강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청소년들 대상이어서 청소년들 대상자들이 적기 때문에 대부분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주가 되지만 사실은 그것만이 아니라 그다음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중에서 이제 고위험군들이 있을 거고 실제로 위험에 직면한 네. 사람들 또 중독인 사람들에 대한 이러한 이제 어떤 이제 포괄적이고 또 이제 연속적인 개입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는 이제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죠. 이제 마약 지수가 20을 넘어섰습니다. 이 마약 지수가 20을 넘어섰다는 건 이미 이제 마약 범죄를 통제하기에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미국은 이제 그 마약류 청소년 마약류 예방 교육의 목표가 더 이상 이전 상태 마약 청정국으로 돌아가자는 목표를 세우지 않습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아직은 우리나라는 그 단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이 청소년 마약류 예방에 있어서 이거는 어떤 학교 현장이나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교사의 몫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전 국민적으로 이거는 같이 들여다봐야 될 네. 공통의 관심사라는 그런 인식을 좀 가졌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대장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마약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그 질병을 만들어가고 병들게 합니다. 이런 마약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 이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가지고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예방과 그런 교육 같이 병행해 나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청소년들을 또래를 중시하고 호기심이 강한 시기이기 때문에 언제든 마약의 유혹에 빠져들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우리 늘 얘기하는 것, 학교 폭력도 마찬가지지만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네.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네, 예, 국장님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수고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런 청소년들이 가지는 불안감에 대해서 근원적인 불안감에 대해서 지역 사회가 보다 폭넓은 지혜를 모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